아, 근데 우리 김규종 씨가 방금 시간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아, 아쉽게도 7월에 군입대를 발표하셨습니다. 家で暇をしている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7月には軍隊に入隊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먼저 이제 가는 입장으로서 네. 이제 남겨진 뭐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네 제가 뭐 특별히 할 말 없는데 제가 가는 것도 이제 멤버들과 많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였고 또 이제 멤버들이 해줬던 말 또 형준이가 해줬던 말은 제가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할 거라고 해서 네, 저는 마음 편하게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다녀와서 또 멤버들이 가 있는 동안에 네. 네, 그 자리를 이제 메꿀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ないんですけれどもメンバーの皆さんともちゃんと話し合って決めたことですし、ヒョンジュン君は特に私頑張ってるから安心していってらっしゃいというふうにも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규종 씨는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멤버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가끔 멤버들이 찾아온다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가장 요런 걸 좀 많이 사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먹을 거라든지. 入隊されているメンバーはお金を稼いでるわけですから、面会に来るんだったらこういうものを買ってきてほしいというものありますか? 어떤 게 있을까요, 김규정 씨? 근데 네,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상관없어, 진짜로 우리 같이 왔는데 좋은 거죠. 네. 당신이 질문이 집중되어 있는ようですけれども. 네, 근데 형준이한테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네? 네, 언제든 맛있는 밥 좀 부탁하고 싶어요. 또 안 산다고 해라. 형준이はいつも美味しいご飯をおごってほしいというその一言しかないですね. 잠깐만요. 저희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티켓이었어. 영생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 규정이한테. 난 얻어 먹었어. 영생이 지금 규정사님, 저는 어거때 받았다요. 이렇게 최근에 많이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술? 나 빼고. 너 잤잖아. 저희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저희 자막 처리 좀. 자 우리 허영생 씨에게도 또 예 마이크를 건네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오랜만이신가요? 아니면은 자주 뵙나요? 팬の皆さんがたくさん駆けつけてくれ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場は久しぶりですか?という質問でした. 2년 만인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2년 ぶりですね. 아닌가? 우리 같이 본지. 아니 여기 계신 팬분들은 네, 되게 오랜만에 本当皆さんは久しぶりにお会いするんですよね。あ、俺もね。めんな変わったんだってよ。あ、そうなの。いつも会って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ファミリー、家族か。めんな変わっちま、とボルテマだ、사랑스럽지않습니까?ね。그렇죠?いつも見ている感じがしますけれども、見れば見るほど愛おしくなるんですよね。항상 보지만 지금 7주년이죠, 이제. 예. 7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해준 우리 또 허영생 씨가 한마디 한다면 되게 어마한 거 같아요. 데뷔 70년을 맞이해 아이카와라즈 아이시테 쿠다사테이루 팬노미나산니 히토코토 메시지를 전달します. 저한테만 어려운 거 시켜요. 어렵죠? 가장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이거 얘가 제일 잘해. 소유 가타이 코토바와 규종사니 맡아세테 쿠다사이. 네.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7년. 물론 여기 7년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정말 7년도 長い年月ですけれども7年経ってない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 5년. 5년目, 6年目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네. 오랫동안 변함없이 계속 쭉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다섯이 아닌 이제 혼자서 하게 되니까 이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 지금 우리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몰랐던 게 이제 서서히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더 잘할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 주신 만큼 우리 서로 더 오래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5人じゃなくて1人でソロでそれぞれ活動し始めるとファンの皆さんのその応援愛が本当に大事に大事に思えてきちゃうんですよね。デビューしたての頃は本当に人気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は感じられなかったものを今になって本当に切に感じているんですね。これからも末永く応援してください。 저 여기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통역하시는 분 되게 긴데 이걸 다 통역을 하시네요. 기억력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기업 이런 것도 하시죠? 통역. 기업 이런 통역 같은 것도 하시죠? 역시 네. 많으시네. 아, 잘생각.